얘들아! 안녕, 대경이 삼촌이야. 삼촌이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. 왜냐면, 근데 너무 졸리다. 아침에 7시 와서 우리가 아저씨가 이제 오셔가지고 에어컨을 고쳤는데, 지금, 추워. 밖은 되게 더운데, 에어컨이 이제 드디어 일을 하니까 좀 살만하네. 그래서 오늘은 좀, synthesizers, synth에 대해서 배우자. synth라는 악기는 뭐냐면, 전자 악기들이야, 말 그대로 막. 그러니까, 근데 그 synth 중에서도 뭐, 리드가 있고, 패드가 있고, 뭐, 플럭이라는 것도 있고, 또 뭐, 리드미 그런 것도 있고, 사운드스케이프도 있고, 뭐, 가지가지가 뭐, 브라스도 있고, 벨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있어.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클래식. 옛날부터 있었던, synth, 클래식 synth, 뭐, 70년대, 80년대 나왔던, synth의 초창기지. 걔네들의 소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자.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클래식 반열에 있는 악기 중에 fizzy synth라는 거. Eris fizzy synth. Eris fizzy synth. 자, 소리는 그냥 브라스 그러니까 퍼지 계열의 사운드 synth야. 근데 좀 이런 뿅뿅 하는 게 이제 퍼지 이렇게 뭐 이것도 여기 싱디사이저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뭐라고 불러야 되지? 에디팅 하는 게 있을 거야. 얘도 지금 베이스랑 어택, 요거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야. 그래서 어쩐지 내가 보니까 이게 되게 멋있어. 풍부한 저음도 아주 풍부하고, 그래서 뭐 그래서 요걸 뭐 드럼 베이스랑 같이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사운드겠지. 퍼지. 근데 그걸 좀 이름 바꿔서 피지라고 했네. 에이리스 FM EP. 아이고 다리야. 아이고 저리야. 자, 요건 요런 FM, 그니까 FM 계열의. 이것도 뭐 빠른 속도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. 그래서 뭐, 그걸 뭐라 그러지, 요즘에? 시티팝에서. 했으면 좋겠고. 자, 에리스 스타일라이트. 어떤 소리니? 이런 소리다.
모듈렛, 그러니까 피치 밴드를 사사치면 근데 세게 치면 그러니까 좀 밝아지죠. 그 다음에 Wave Synth 이건 뭐 뻔한 벨기에어의 사운드. 그래서 모듈레이션을 사용하면 밝아지네. 필터가 열리면서 그 다음에 bubbles, analog bubbles. 이런 것도 잘 쓰면은 되게 중간중간에 이거 어차피 다 저기 뭐지 악기 에디팅으로 들어가면 싱크가 맞춰져 이 템포랑. 그래서 뭐 뭐 이런 식으로 양념치기로 쓰면 되겠고, 그 다음에 analog polysynth 뭐 똑같네. 뭐 이런 계열의 뻔한 소리고, beautiful melody, 멜로디에 칠 때 쓰는 건가? 이런 악기들은 막 피아노처럼 이렇게 안 친다. 그냥 단선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겠지. 그래서 뭐 이것도 리듬이랑 같이 섞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고, 그 다음에 Big Pulse Waves 이런 것도 잘 쓰면 뭐 요즘에 뭐 좀 잘 쓰면은 되게 멋있을 것 같아. 그다음에 패드, 클래식 패드. 말 그대로 클래식이네. 80년대 딱 모듈레이션을 사용하면 필터가 열려. 이런 것들도 뭐 EDM에서 쓰면 멋있을 것 같고. Digital colors.
뭐 딜레이가 뭐 이렇게 많아. 자, 그 다음에 Dream Dancer. 이런 건 플럭 계열이야. 그래서 필터도 뭐 이런 식이지. 그래서 식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겠고, Aries Palacins 이것도 뭐 브라스 계열일 것 같아. 이런 짧은 거. 그 다음에 Evolving Shades. 오. 이것도 소리 멋있다. 되게 어우 매력적이야. 그 다음에 뭐 FMEP 이것도 아까 Aries FMEP랑 똑같을 거야. 그 나름대로의 따뜻한 감성이 있네. Foam and Flutters. 뭐 EDM 같은 거 들어보면 오, 낫다. 원래 이런 거는 이렇게 실제로 무식하게 치는 거 아니다. 다 이렇게 찍는 거야. Hold and dissolve. 4도. 이것도 단음으로 써야겠다. 매력 충분히 매력적인 악기가 되겠고, Luminous Tints 이것도 피아노 계열이가 아니다.
이런 소리야. Massive Souls. 뭐 이런 소리도 있고 Micro Pulse. 이런 거 뭐 이런 거 다 마우스로 찍는 거야 얘들아? 치는 거 아니야 실제로? 아니면 아르페지에터를 쓰든가 그러면 되지. 그 다음에 마운틴 플루트 이거는 플루트? 이런 것도 언제 이거를 언제 쓰냐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매력적이네. 이 공간 음이 이것도 쓰면 되고 Moving Pause. 뭐 이런 거고 Retro Sparkle Synth. 뭐 이거 잘 쓰면 돼. 그다음에 엔지니어링, 리버스 엔지니어링. 뭐 이런 거. 그다음에 숏 펄스 웨이브. 숏 웜. 요. 테이크 온 미. 요것도 소리 되게 이제 근데 여기는 사실 베이스가 치는 거야. 그리고 위에서만 이 벨이 이것도 매력적이네. Sunshine through clouds 뭐냐 이거. 그러면은 clouds니까 대충 예상을 해보면 이게 지금 근데 이거 올겐이 숨어있어요 요 안에. 올겐이랑 뭐랑 섞은 거야 이게 도대체. 한번 보자.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돼. 아 이 악기구나. 이게 알케미라는 악기인데
이거는 볼 수가 없다. 여기서도 막 신스가 이렇게 되게 많아. 그러니까 진짜 많아. 근데 이거 지금 섞여 있는 악기야. 여기 밑에 아니구나. 아무튼 그다음에 뭐 오르간 있고 보이스 있고 히트코드 있고 이런 거 있잖아. 테크노 뭐. 라운지 뮤직 이런 애들은 코드가 이미 있어. 두두두두 그러니까 마이너네. 그래서 얘도 또 마이너. 다 마이너. 마이너만 있네 테크노에서. 그럼 D 마이너. 그다음에 E 마이너. 이런 마이너만 갖고. 왜냐면 테크노 뮤직 같은 경우는 코드가 하나 아니면 두 개야. 그래서 이런 거 이런데 쓸 수 있겠지. 이것도 또 이것도 코드야. 이건 구리다. 타이타닉 앤썸. 이렇게 제목이 무겁지? 뭐 멋은 있는데 뭐 별로다. 아무튼 뭐 요런 식의 그러니까 클래식 그러니까 신스 계열 중에서 클래식 계열에 있는 신스들을 오늘 한번 우리가 알아봤어. 그래서 이것들은 이런 편견이 있어. 이거는 EDM에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발라드에서 쓸 수 있어 충분히. 이 필터만 잘 열어주고 닫으면 너희들이 발라드에서도 훨씬 뭐 이런 것도 뭐 들어가서 이것도 뭐 한 가지 악기가 아니고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악기 같지. 그래서 스택이 이 어택이라는 악기야. 그럼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어택을 주는 악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얘야. 얘네. 그럼 얘도 들어가서 우리가 바꿀 수 있어. 우리 뭐 배웠어? 컬러풀 배웠지. 필터 엔벨롭. 그러면 이렇게 필터 바꿔주고 그 다음에 FM을 또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러면 길어지지. 릴리즈를 줬으니까. 했냐? 너무 좋나? 한 요 정도? 매력적이네 충분히.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소리들을 니네들이 잘 만지면 이것도 이런 소리가 됐어. 그러면 뭐 이런저런 소리에서 발라드에서도 넣을 수 있고.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것저것 시도를 싹 다 해봐야겠지. 그래. 안녕.